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이번에는 골리앗 세트물이에요. 골리앗 사육 세트인데 이거 저번에 찍는다고 했는데 좀 오래됐어요. 지금 찍는다고 했던 영상들 많이 안 찍어서 지금 많은데 요새 영상 찍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네,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네, 요새 장사가 잘 돼서 좀 많이 바빠요. 퇴폐산이나 정신없어요. 그래서 평일날은 많이 오시면 제가 설명 잘 못 드리고 하는데 주말에 오세요. 토요일날. 네, 토요일날은 영업하니까 일요일은 영업 안 합니다. 네, 토요일날 오시고 네, 평일날 오시면 특히 월요일날 오시면 거의 저 보시면 막 택배만 정신없이 살 거예요. 지금 특히 지금 겨울철 방탄 보온 포장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 보온 포장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고객님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골리앗 세트물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료는 지금 보통 저희가 타란툴라 타공으로 되어 있는 사각 케이스랑 이건 골리앗 유체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소프트 와이버, 그 다음에 현무암, 그 다음에 굵은 모래, 그 다음 샌드로 되어 있어요. 굵은 샌드, 샌드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네, 이 기능성 볼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기능성 볼을 같이 세트물에 포함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 기능성 볼이 오랫동안 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포함을 안 시켜 놓은 세트물인데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판매를 하도록 할게요. 필요 없이 그러니까 몸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 옵션에서 따로 선택을 하세요. 옵션에다 추가를 시켜 놓을게요. 네, 그러면 네, 세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능성 볼을 한다 그러면 기능성 볼을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한 반통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통 정도 약간 기울여주세요. 이렇게 기울여서 한쪽으로 몰려있게. 그 다음에 소프트 와이버를 적당하게 꺼내서 원래 솔직하게 이렇게 좀 해서 좀 가루 같은 거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얘 어느 정도 위치 잡아서 올려주세요. 얘는 좀 다른 방식으로 되는 거라 얘가 밑바닥에 깔릴 거예요. 밑바닥에 깔려서 네, 기본적으로 이 위치 이 지면과 물 사이의 공간을 띄운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네, 밑에다 까는 거고요. 그 다음 현무암 예석을 우물가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네, 한쪽으로만 뭐 이렇게 좀 작게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기본 이거는 나중에 다른 물 사육할 때 배해성들이나 이런 애들한테도 펌퍼한테도 맞아요. 펌퍼한테 맞는데 이런 우물가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나무일성한테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얘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혹시 모르니까 여기 안에다가도 하나 넣어줄게요. 왜 그러냐면 겟드람이 빠져서 바보 같은 애들은 이게 바로 나오면 되는데 못 나오고 바둥바둥 거리는 친구들 꽤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놔두면 밟고 올라오라고 하나 놔두고 일단 굵은 모래를 전체적으로 뿌려줄 거예요. 간단해요, 되게 이 세팅은요. 그리고 이 현무암 사이사이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얘네들을 깔아줄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이 안에 들어가서 얘네 중간, 그러니까 사이사이 비어있는 부분을 막아줘요. 막아주면서 예, 고정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밟고 댕기거나 그래도 흔들림 없이 네, 에이스 침대 네, 흔들림 없는 네, 바닥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굵은 모래 샌드로 한 번 더 도포를 해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굵은 모래 사이사이에 또 새겨 들어가면서 네, 베겨 들어가면서 또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줘요. 너무 많이 뿌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무슨 소린가요? 네, 네, 영상 촬영하시는 분이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사고 쳤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이거 하나 더 남았네요. 하나 남은 거 여기 하나 더 잡아줄게요. 네, 이렇게 다 된 거예요. 세트문은 이렇게 다 됐어요. 분무기를 떨어뜨렸네요. 물을 여기다가 부어주셔도 되고요. 뿌려주셔도 돼요. 왜 이렇게 세팅을 하냐면 물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 있어서 바닥면에서 물사육 세팅과 비슷하죠? 근데 조금 다르죠? 이렇게 완전히 물이 기본 베이스로 돼 있는 사육장이 만들어져요. 이게 왜 골리앗들은 일반 타란툴라랑 너무 다르게 아주 달라요.
일반적으로 너무 축축한 사육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네, 습도, 기본 습도가 유지가 되고, 얘네한테 맞는 습도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이렇게 물만 너무 놔두면 어떤 문제가 점이 생기나, 먹이 찌꺼기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돼요. 아니면 먹이를 잘안 먹을 때, 바로 사냥 안할 때, 먹이를 죽여서 줄 때도 이런 젖은 부분에 놔두면 바로, 네, 응애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곰팡이 필수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타란툴라, 이거 모양은 이렇게 원하신 대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아크릴 유목이라고 해서 물에 젖지 않고 썩지 않는 거 위주로 저희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얘를 놔두고 여기다 놔두시면 나중에 먹이를, 밀원 같은 거 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먹이를 눌러서 여기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만약 곰팡이 폈다? 꺼내서 닦아주시거나 바로바로 할수 있게. 이 전체적인 습도에서 여기만 건조지역이 돼요. 왜냐면 골리앗은 그나마 물, 이렇게 물이 축축하게 있어도 잘 버티는 타란툴라예요. 다른 타란툴라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요.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생겨요. 처음에는 괜찮지만, 네, 나중에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 있고, 처음에는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 문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중에 타란툴라들이 거미줄을 바닥에 쳐요. 바닥에 쳐가지고 약간 방수 형태의 거미줄을 만들어서 거기를 건조지역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히 버로성 애들, 바닥에 아무리 쳐가도 네, 거미줄 때문에 몸에 젖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골리앗 애들은 습도가 낮으면 탈피구조, 특히 다리가 길어, 네, 슬픈 짐승이에요. 아, 슬픈 동물이네요. 네. 왜? 다리를 다 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른 타란툴라에 비해서 길어요. 길다 보니까 공기 중에 습도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탈피 부절이 자꾸 일어나고, 심할 경우는 몸이 못 빠져나온 상태에 탈피 부절이 생기면, 네, 죽어버려요. 보통 몸이 다 빠지고 다리 끝에만 부절이 생겼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 것들은 뜯어내고 조금 잘못 돌아다니지만, 네, 먹이만 죽여서 잘 주시면 먹이 먹고 탈피, 다시 다음번 탈피할 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너무 건조하거나 문제가 돼서 탈피하면서 네, 몸이 못 나온 상태에 탈피 부절이 생겨버리면 네, 그 상태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골리앗들은 엄청 많은 분들이 키우고 싶고 키우지만 엄청 많은 분들이 죽여서 네, 성체까지 도달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올해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올해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든지 잘 키우죠. 네, 하지만 처음 키우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부절을 일으키고 그중에 10% 네,가 죽이고, 네, 성체까지 가르면서, 네, 거의 대부분 분들이 다 죽여요. 네, 그래서 또 키우고 하시는데, 이렇게 습도가 유지가 될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타공이 완벽하게 돼 있는 뚜껑이 아니라 이렇게 타란 타공을 한 이유가 밤만, 예, 습기가, 환기가 유지가 될수 있고, 습도가 사육장 내에서 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뚜껑 위주로, 네, 세트물을 잡은 거예요. 얘는, 네, 골리앗이나 네, 습도가 높이 필요한 애들, 그런 애들한테 버로우성이요. 그런 애들한테 쓰시면 되고, 나무시성한테는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고 골리앗한테는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걸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해서 지금 얘는 저희 물사육 세트로 팔고 팜포 애들한테 쓰는 용도인데, 얘는 기본적인 세팅은 똑같은데 노란색 해면 스펀지만 빠졌죠. 해면 스펀은 빠지고 전체적으로 다 젖어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사육장이에요. 근데 이 뚜껑이 환기가 너무 잘 되니까 이게 탈피 주기가 되면 여기를 뭐 반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이통 자체를 습기가 높은 외 곳에다가 놔두시면 돼요. 그렇게 놔두셔도 네, 사육이 가능해요. 이 개체는 뭐냐? 좀 비춰주시겠어요? 네, 핑크풋이에요. 네, 핑크풋 골리앗. 네, 이쁘죠? 네. 그러면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브리더들이나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피클통에 구멍 한두 개만 뚫어놓고 환기가 제대로 안 되게 만들어놓고 바닥을 많이 적셔요. 지금은 이건 좀 너무 많은 건데 이 정도, 네, 완전히 축축하게 만들어놓고 개체를 넣어놓고 탈피를 시켜요. 여기서 사육도 물론 하고요. 이렇게 물론 하면 애들이 당연히 네, 탈피나 그런 부분을 네, 잘 벗고 잘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이 안에 먹이 찌꺼기나 이거 안 빼줘서 곰팡이 피거나 이랬을 때 곰팡이에 감염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초보자들은 곰팡이를 구별을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게 곰팡이인지 아니면 뭐 바닥재가 변한 건지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 부분에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초보자들한테는 이거는 맞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좀 환기가 되면서 관리할 수 있게 좀 넓은 사육장을 쓰시는 게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 또두 가지 바닥재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피아제고, 얘는 일반 에코호스예요. 저희가 판매하는 블랙 에코호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물 보시면 물이 막 차박차박하게 보여요. 물 더 뿌려줄게요. 이렇게 차박차박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사육을 해도 돼요. 유채들도. 얘도 보시면 지금 다 젖어 있어서 지금 물이 막 반짝반짝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예요. 일반 바닥재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적셔 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다가 뭐 좀 먹이를 주실 때 불편하다 그러면 이런 아크릴 유목 하나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프트 화이버를 살짝만 깔아 주세요. 너무 많이 깔지 마세요. 얘는. 네. 그냥 먹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나 네, 건조 지역으로 얘가 피할 수 있는 공간만 살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밑에는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일반 적셨을 때보단 더 많이 올라와요. 더 많이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통 손가락 한 이만큼까지도 키울 수 있고 이거를 유지시켜 주시면 돼요. 나중에 사육장이 커져도 뭐 이 바닥재를 안 쓰고 이렇게 저희가 물사육 세트가 골리앗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거 말고도 이런 일반 바닥재 써도 많이 적셔 놓으시면 돼요. 많이 적셔서 바닥재를 낮추시고 건조 지역 만들어 주시면 탈피를 무난히 잘 할 거고 부절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집이 많이 건조한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조금 습도가 높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 저희 영상에서 있죠? 네, 거기 뭐 습도를 올릴 수 있는 안습 제품을 넣거나 아니면 필름히터에다가 그릇에 놔둬서 네, 물을 담아 놓은 그릇을 올려 놓고 그 안에 스튜브박스 안에 넣어서 스튜브박스의 구멍 환기를 좀 적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스튜브박스 안에 습도가 확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사육장과 같이 습도가 높은 이런 사육장을 같이 놔두시면 네 안전하게 탈피 부절 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세트물 소개는 끝났고 세트물 한번 더 비춰주겠어요 예쁘게? 네 좀 특이하죠? 이런 세트물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랩타일에서만 가능한 세트물입니다. 왜냐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 팁. 보통 이런 사육 세트 자체에서 이런 식이나 많이 적셔놓은 상태에서 아까 피클통 이런 데에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도 스파이더링을 뭐 탈피시킬 수 있는데 스파이더링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이게 가장 많이 브루이더들이나 많이 이렇게 할 때 스파이더링 부화시키는 방법이죠. 얘네들 아까 소개시켜줬던 저희 판포 스파이더링 관리하는 방법 이 세트물하고 똑같긴 한데 얘네들은 판포까지도 무난한데 골리앗은 조금 문제될 수 있어요. 얘 자체를 습한 곳에 놔두시면 상관없는데 습한 곳에 안 놔뒀을 때 너무 환기가 잘 돼요. 너무 환기가 잘 돼서 부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겨울철에 여름철에는 상관없지만 겨울철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겨울철에는 조금 피클통에 구멍 몇 개만 뚫어서 환기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휴지를 적신 다음에 놔두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키우시거나 아니면 딴 데서 갖고 있다가 얘네가 다리가 조금 마른 것 같다 느낌 나시면 바로 탈피 전에 한동안 이렇게 젖은 휴지에다가 스파이더링을 놔두시면 애들이 무난하게 잘 탈피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습도가 높고 네 그리고 온도가 높은 데다 놔두시면 좋아요. 온도는 보통 한 25도에서 27도, 8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네들 스파이더링도 무난하게 잘 버티더라고요. 너무 23도, 24도, 25도 이렇게 좀 낮은 온도에서는 스파이더링들이 탈피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조금 높으면 한 1, 2도 정도만 더 높여주셔도 애들이 탈피하는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건 팁으로 알고 계시고 예, 피클통에 탈피 직전 아니면 처음부터 스파이더링 분양해왔을 때부터 네 여기 피크통에 관리하셔도 되고 이런 데 관리하신다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통이 습기가 있는 그런 것 통을 만들어주시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습도를 높여서 최소 습도는 뭐 80에서 90 정도면 거의 이 정도예요. 다 젖은 물이 막 찰랑찰랑 할 정도로 네 세팅을 해주시면 거의 80, 90이 일어나는데 겨울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환기가 잘 안 되게 이런 사육장 뚜껑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에 종이 같은 거나 아니면 천 같은 거를 살짝 가려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골리앗만 네 다른 판포나 이런 애들은 상관없어요. 여기서 다 무난하게 탈피합니다. 골리앗만 다리가 길어서 슬픈 타란툴라 네 이쁘긴 한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꼭 습도가 높은 데나 아니면 환기가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온도 습도 맞춰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안전한 사육 바랍니다. 그러면 골리앗도 이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 잘 키워주시고요.
죽이지 마시고,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나중에 봐요. 안녕.